아군을 구해주는 게 일단은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사실 한60% 정도는 얘가 살아야지 나도 사니까 라는 그런 목적이 좀 진짜 있죠. 무덕은 그 도덕을 실천하는데 다른 목적이 없이 오로지 그것이 옳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. 그거 공자가 얘기한 거 아니야? 약간 이거 뭐 철학 시간으로 변했는데. 참고로 저기 막저 중국 철학 막 듣고 그랬어요. 동양 철학이랑 중국 철학 많이 듣고 그랬어. 나 발표할 때도 노자 발표하고 그랬어. 칸트야, 칸트? 칸트는 잘 몰라요. 칸트는 진짜 거기 철학과 가야지 배우는 거잖아. 내 친구가 철학과라서 얘기 좀 해봤는데 그런 거 배운다더라고. 그래서 돈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아,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. 그런 거 배우면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뭐 먹고 사냐? 진지하게 데모고를 건설하다 진짜로. 이게 약간 되게 심오하거든요. 굉장히 재밌어요. 학문적으로는 재밌는 게 맞는데 이제 사실 밥 벌어먹고 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. 김준현 씨가 철학과 나왔어요. 아, 진지하게? 오. 설마요. 약간 그거지만 안 나오죠, 각이. 이거는 이거 맞았다, 이거. 오, 이거 안 때리네요. 굳이 따지자면은 근데 그 철학에 대한 그건가요, 내가? 약간 편견인가? 철학은 방구석에서 혼자 연애랑은 아니 연애인이랑은 약간 관계없이 방송이랑 관계없이 자기 혼자 막 몰두하고 탐문하고 탐색하고 막 그런 영역 아닌가? 약간 이거는 그 편견일 수 있어. 철학과가 밥 벌어먹고 살려면 고대 그리스 가야 합니다. 거기 가면 문서 고금 시대 불문 철학을 다 빼고 있는 철학도는 폴리스의 후배인 듯이. 아리스토텔레스랑? 가 갔나봐. 이거 한대 맞을게요. 뭔 개소리야! 오히려 가게 한번 더 나오고요. 안녕하세요. 잘안 보이네. 미리 내려놓을 걸. 데모그로건 키가 그래도 제일 큰 편이 아닌가 봐. 이거 제일 큰 편인가요? 제일 큰 거에서 한 단계 낮은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. 아니 여기 원래 보여요. 그러니까 식구랑 톱구랑 그 피지컬 되게 종구랑 이런 피지컬 큰 애는 보여요. 머리가 머리 부분만 딱 보여요. 여기에 딱 낚시거든요. 데모그룹 할줄 아는 친구야. 데모그룹의 약점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죠. 할줄 아는 친구야. 그렇지. 0.1초 남았었는데. 할줄 아는 친구야, 이거. 안 맞을 것 같은데? 이건 왼쪽으로 돌아야지, 이제. 이거는 각안 나와요, 이렇게 맞으면은. 끝났어?
저기 그 도와주실 수 있나요? 뭐 하시나요? 그런 아이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저기요. 안 맞고요. 와 이거 엔간한 맞는데 이거 선판적이라서. 진짜 한 명도 안 와? 제발요. 한 명만 알아. 너무하다. 아니 한 명 올만하지 않아요? 한 방이다 한 방이다 이거 한 방이다. 한 방인데 왜 그래? 왜 그래? 정신 좀 놓으면 안 되지. 왜 그래? 한 방에 떴잖아. 왜 그래? 시청자인데. 정신 차려, 정신. 자, 열쇠에 정신 팔면 안 돼. 발전기는 뭐 되게 빨리 돌아갔어요. 아, 내가 딱히 신경 안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돌아갔어. 문을 여기 땄어요. 이거 세 명 죽겠다. 일단 친구부터 살립시다. 우리 아니, 여기 말고 친구부터. 자 친구부터. 자, 친구부터 바로 옆이잖아. 네. 낚시야 낚시. 일로 텔레포트 한 거죠. 아니 쭉쭉쭉쭉. 그렇지. 터졌어. 오케이. 각 나왔다. 살림돼. 시계. 아, 필요 없다. 멀리 갔어. 치료 받아야 돼. 용사님, 저를 구해주신 용사님. 블러던 체크 한 번만. 아니고요. 저 치료 되나요? 나 치료 한 번만 해주라. 나 치료 한 번. 안 돼, 나 붙었다 봤어, 저기. 오케이, 성공. 아, 너무 멀리 뛴 것 같은데, 저거.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칼치 아니잖아. 아, 마지막에 잡혔다. 아, 거기 도와줄 수가 없어! 다시는 자유를 빼지 않겠습니다. 도와주지도 못하는 버러지가 되다니. 자, 치료 돼? 아, 시간이 안 돼, 이거. 어, 되겠다, 이거. 되겠다, 이거. 가자, 바로 가자. 오케이, 고! 아이, 미안하다! 오케이, 고! 오케이! 전화 탈출! 성공! 버러지에서
약간 길막했지만 그래도 해피엔딩 머라지로 진화했다. 시발 조병신 게임 시발 이라고 하시네요. 정말 아이러니한 짤이라고 생각해요. 뚜벅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뚜벅이 유저.